싫어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. 자신감 누구도 누구한테도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은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수술 이제 받으시고 나셔서 발기 되시는 건 어떠셨어요? 자연적으로 조금씩 발기가 되시던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어떤 때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.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? 예. 그러니까 새벽에 약간씩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? 새벽에는 모르겠어요. 잘 모르시겠고. 잘 모르겠고. 생각을 할 때 그때는 때. 달라지더라고요. 달라져요? 예.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던 거는 또 제가 배울 때도 그랬어요. 이 수술 받으면 발기가 전혀 안 된다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올해로 8년째인데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. 끝나고 나서도 발기력 유지가 되는 분들이 실제로 약간씩 유지가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물론 수술 받으실 대체로 이제 발기가 약해서 받으셨지만 우리가 해면체를 다 부셔버리는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씩은 발기가 되신다라고 제가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어떤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듣고자 했었어요. 이거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런 생각, 뭐 그런 거 신경 써본 일이 없어요. 그렇죠. 네, 아무데나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. 네,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이긴 하니까요. 그리고 이제 자신감. 누구도 누구한테도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은 생기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실제 수술 받으시고 나셔서 성관계 횟수가 더 는 것 같으세요? 어떤 것 같으세요? 저는 지금 주말 부부예요. 근데 11살 차이거든요.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. 네. 열흘에 한 번씩 오거든요. 열흘에 한 번씩 오는데 오면 한 3번, 많으면 4번 뭐 그런데 이제 사정은 안 되니까 그냥 근데 그 재미는 괜찮아요. 그러면 뭐 괜찮죠. 사실 나이가 들면서 오르가즘 느낄 수 있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거든요. 그렇죠. 제한이 오거든요. 여자도 많이 줄었어요. 네. 그런 그래도 지금은 뭐 보통 평균에 한참 이상이신 것 같아요. 제가 들어보면 이제 오늘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정이 좀 잘 안 되신다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치료들은 사실은 환자분의 만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도는 오늘 좀 해보고 주사를 맞으셨으니까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젊었을 때부터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. 원래도 군대 생활할 때는 면회를 오면은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그만 했어요. 선생님 진짜 타고나셨다. 네. 그래도 그래서 날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. 엄청 즐겼어요. 그렇게 광란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식으니까 굉장히 그게 아쉬운 거지. 어떤 저 의사 선생님들이 약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많이 사용을 하면은 늙어서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누굴 죽을 때까지 생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. 뭐 젊었을 때 너무 많이 사정을 하면은 나이 들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.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서의 기준입니다. 그렇죠. 가령 똑같은 5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성관계에서 5번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과하고 그렇죠. 어떤 사람한테는 안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. 특히나 제가 성기능 관련돼서 이제 저는 이것만 보잖아요. 진료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편차가 커요. 이거야말로 그게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. 내가 즐거우면은 그걸로 괜찮은 거니까
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옛날하고 비교하면 좀 줄었다 이 정도겠죠. 네.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우리가 그래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조금 옛날에 가깝게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네.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수술 받으신 건 어떠세요?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괜찮으세요? 좋아요. 좋으세요? 네. 저는 만족해요.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? 그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더 이상 이걸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네.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? 불편한 거 없었어요. 딱히 없으셨어요? 네. 처음에 했을 때만 얼마 동안 좀 저 섹스할 때 아프 관계하실 때 네. 그때만 그랬지. 그 뒤로는 전혀 뭐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사실 안에 들어있는 기구가 이물감이 느껴지냐 이런 얘기를 자꾸들 하세요. 근데 뭐 아니요. 평소에는 의식을 못 하시지 않나요? 이렇게 만지면은 네. 물이 빠졌을 때 네. 네. 그때 만지면은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아, 전혀 잘 말기든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. 맞아요. 보통들 불국경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. 불국경 하신 분들은 이거는 팽창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별 느낌이 사실 없어요. 그렇죠. 딱딱하긴 한데 그렇죠. 이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그 듬직하게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차이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체로 보면 팽창형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만족도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뭐 원래도 사이즈가 좋으셨지만 지금도 괜찮으세요. 예. 굉장히 뭐 옛날보다 더 좋아지셨거든요. 예.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1년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. 계속 하고 있어요.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만져보니까 아주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조금 더 쓰시죠. 예.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